자, 이제 연소의 3요소입니다. 이건 우리가 공적인 학습을 통해서 다 배워왔기 때문에 첫 번째 가연물이라는 것 알고 있을 거고요. 두 번째 산소 공급원도 있죠. 세 번째 점화원. 이세 가지가 연소의 3요소입니다. 그런데요, 이 외에도 가연물, 그다음에 산소 공급원, 점화원 외에 연쇄 반응이라는 것이 한개더 붙어서 연소의 사요소 얘기할 때 이걸 보통 얘기를 합니다. 자, 가연물 보시면은 첫 번째 가연물이 될수 있는 조건인데 그중 첫 번째가 산화할 때 발열량이 클 것. 산화란 뜻은 연소, 탄단 말이죠. 자, 탈때 발생하는 열의 양이 크다는 말은 그만큼 가연물 될수 있는 자기 조건이 되어져 있단 말입니다. 발열량 크다라는 부분 조건입니다. 두 번째, 산화할 때열 전도율이 작을 것. 자, 이 말은 A라는 물질이 지금 가연물이 될수 있는 자격이 있나 없나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, B라는 물질이 옆에 있을 때, 열 전도율이 무슨 말입니까? 열을 전달해주는 정도가 되겠죠. 만약에 A가 가지고 있던 열을 B한테 전달을 잘 해준다 그러면, 가지고 있던 열을 몽땅 다 B한테 뺏겨버리겠죠. 혹은 줘버리겠죠. 그러면 A는 열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연물 될 자격이 없어지는 겁니다. 그렇다면 열 전도율은 낮을수록 또는 적으면 적을수록 열을 안 뺏기고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가연물 될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. 열 전도율은 적다. 시험 문제에서는 열 전도율이 적다, 크다를 가지고 정답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. 세 번째는 산화할 때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가 적을 것. 활성화 에너지란 말은 어떤 물질을 활성화시키고자 할때 필요한 에너지의 양을 의미하는데, 마찬가지로 자, A는 활성화되기 위해서, 즉 가연물이 되기 위해서 에너지를 1만 공급해도 된다는 뜻이고, B는 에너지를 100이나 공급해야지만 활성화되더라라고 봤을 때 A의 활성화 에너지는 1입니다. B는 100이죠. 자, A는 에너지 1만 필요하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 1이 100보다 훨씬 더 적죠. 따라서 적은 에너지만으로도 활성화, 가연물이 잘될수 있다는 뜻입니다. 따라서 활성화 에너지는 적으면 적을수록 가연물 되기 쉽다.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. 이것도 시험에는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. 그 다음으로 네 번째는 산소와 친화력. 산소가 친하면 산소가 가까이 오겠죠. 산소를 잘 받아들이고 표면적이 넓을 것. 표면적이란 말은 공기 또는 산소와 접촉하는 면적이 되는데, 자, 이런 가연물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 육각형의 경우에는 표면적, 노출되어 있는 면적 6개의 면만이 표면적이 되겠지만, 이걸 굉장히 잘게 쪼개서 여러 개를 이렇게 흩어 놓았다고 봤을 때, 이럴 경우에는 이 작은 분진 하나에 대한 표면적이 육면이 되겠죠. 그걸 다 됐을 때는 얘보다 훨씬 더큰 표면적이 나타날 겁니다. 따라서 표면적은 넓을수록 불잘 붙는다. 덩어리보다는 분진이 훨씬 더 폭발도 크고 불잘 붙겠죠.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